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못 오실긴가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눈이 겨울에는 참 좋습니다. 겨울에 눈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신님께서 무진신님이라는 분이 얼분 신데 춘유백하 추유월이요 하유동풍 하유양풍 동유설이라. 그래서 봄에는 백하 100가지 꽃이 있어서 좋고 가을에는 밝은 달이 있어 좋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있어서 좋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있어서 좋다. 양무한사 계심도 하면 만약 그 계절에 따라서 마음을 더 끌어놓고 한가한 마음으로 세상을 볼 것 같으면 변시인간 호시절이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참 좋은 시절이 아닌가 하는 시를 읊었습니다. 계절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의 마음에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계절의 감각도 잊어버리고 입맛도 잊어버려서 밥이 맛있는지 물이 맛있는지 반가운 사람을 봐도 반가운 줄 모르고 음악을 들어도 즐거운 줄 모르고 꽃을 봐도 이쁜 줄 모르죠. 그러나 마음이 맑고 밝고 아름다운 사람은 그 마음의 아름다움이 꽃을 보면 아름답게 느껴지고 사람을 보면 반갑게 대하게 되고 모든 일을 멋있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본래의 지혜가 확 드러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정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극락정토의 깨어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실천해서 그 세계를 가르침의 그 세계 깨달음의 그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자신의 하나하나를 낱낱이 깨우쳐 나가는 그런 참된 불자의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수행이라고 했는데 선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 닦는 공부입니다. 불교는 바로 마음 닦는 공부가 불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교라고 하고 부처님의 마음을 선이라고 해서 선시 불심이요 교시 불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선을 닦는 가르침, 즉 하살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 하살표대로 우리는 찾아가면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세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것이 바로 이 선수행이요. 깨달고 나니까 일체 중생이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고 고통받을 것이 없고 본래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평생 동안 45년을
한시도 편히 쉬실 날이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지는 사람마다 모두에게 그 읍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읍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읍이라는 것이 바로 걱정과 근심입니다. 그 읍은 어디로부터 들어왔느냐? 눈으로부터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코로 들어오고 혀로 들어오고 입으로 피부로 느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객진이라 손님객자 띠끌진자 띠끌같이 날아서 어느 순간순간에 그 오관을 통해서 마음에 입력되어가지고 그 입력된 인식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본래의 자성을 잃고 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지식이라 하면은 배워서 아는 지식이죠. 배워서 아는 지식은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아닙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즉 견문각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는 지식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참된 지식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식도 있습니다. 누가 어떤 방향으로 내 귀에 들려주고 내 마음에 인식시켜 주어서 내가 그 마음, 그 생각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그 여타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집이 버려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그 고집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고집멸도라고 하지만은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애욕의 집착 쌓임에 있다 하는 것이고 깨달음이라고 하지만은 깨달음의 즐거운 즉 정멸의 경계는 바로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닦아 바른 깨달음을 얻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걱정과 근심을 벗어버릴 수 있는 해탈의 경계에 이르게 되고 걱정과 근심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것이 바로 열반의 세계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면서 가르친 것이 팔만대장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음으로 닦으라고 한 것이 바로 선법입니다. 그래서 수행에는 여러 가지 수행이 있습니다. 염불수행도 있고 주력수행도 있고 강경수행도 있고 뭐 사경수행도 있고 여러 가지 수행이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수행들이 다 마음을 쫓아 신심을 가지고 실천되는 수행이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져야 되고 마음이 고요하면은 밝은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염불은 누가 하느냐? 염불도 내 마음에서 신심이 일어나야 염불을 하는 거죠. 주력도 내 마음에서 신심이 일어나야 주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시킨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누가 시킨다고 해서 밥이 먹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어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먹도록 하는 영향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시유불성이라 열반경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에 최종은 결국 선으로 가야만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방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만대장경도 모두가 다 하나 방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수행을 함에 있어서 본래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은 지간수행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인도나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이쪽 남방 지역에서는 그 삼매수행과 관법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매수행이 곧 사마타수행이라고 하는데 삼마디라는 말로부터 온 것이고 여러분들 요새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있죠? 그게 바로 관법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방 스님들은 부처님 당시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수행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승하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양부터도 탁발을 하고 생활이 탁발을 하고 또 옷도 거의 그대로 입고 고향도 오후 불식 오후에는 고향 안 하시고 오전에만 고향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데 이제 상자부라고 그러죠. 상자부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실천해 오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 북방불교 즉 옛날에 인도 북부 즉 지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쪽 지역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만은 대승불교 시대 그 대승불교가 바로 중국으로 건너와서 큰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생활이 좀 변화가 되죠. 인도나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미얀마 이런 데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옷도 적게 입어도 되고 또 글식을 해도 되고 또 생활도 간편하지만은 북쪽으로 오면은 집도 있어야 되고 따뜻한 방도 있어야 되고 옷도 좀 껴 입어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밤도 길어서 저녁을 또 먹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북방불교에서는 오후 불식을 좀 적게 하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저녁을 먹게 되고 저녁은 이제 약식이라 해가지고 약으로 조금 간식 정도로 먹는다 하는 것이 요새 좀 먹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저녁 많이 먹으면 잠이 잘 안 오고 잠이 잘 안 오는 것보다 많이 오죠. 비대해질비로 그렇죠. 그런데 북방불교에 와서는 상당히 부처님의 근본 교리는 어기지 않으면서 수행법을 그대로 하면서 그 북방 생활에 맞는 방편을 구사를 해서 실천해 깨달음을 성취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조사선이라든지 또 가나선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중국에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달마시님께서 하신 선도 결국 그 비파사나나 사마타 수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마가 면벽관심이라 그랬죠? 벽을 보고 마음을 관한다 하는 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벽이라는 것은 막아주는 것이죠. 지자는 그칠 지자입니다. 막아주는 것이고 관자는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선이라는 것이 사마타 지자라는 것은 그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고요한 상태로 가는 것인데 정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적적이라고도 하고 고요한 상태로 마음을 아주 가라앉히는 그런 수행이고
관이라는 것은 직관이라고 그러죠. 직관. 하고 관조한다. 그런데 이건 정견에 해당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딱 보고 지혜를 개발해서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치관수행이라는 것이 바로 육바라밀의 선정지혜가 바로 치관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성기실론에 오문수행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치관수행입니다.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를 지간 하나로 묶어서 지간수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성하고 적적하고 적적하고 성성해야 된다는 말이죠. 바로 고요하게 되면은 팔랑팔랑하던 촛불도 고요해야 잘 보입니다. 바람이 불어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은 잘 안 보이죠. 일렁거리면은. 물결도 그렇죠. 호수의 물이 바람이 일렁거려서 파도가 일어나면 물 밑이 잘 안 보입니다. 파도가 잔잔해져서 물이 고요하면 물 밑에 있는 모든 것이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고요해져야 마음에 있는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일렁거리고 있습니까? 겉에서 들어온, 밖에서 들어온 번뇌 망상으로 산란해 일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뇌 망상으로 망상이 꽉 덮여 있으면은 어두운 날 침침해지면은 잠이 꾸벅꾸벅 오고 졸음이 오고 뭐가 잘 안 보이죠? 그게 혼침한 거라. 혼침한다고 합니다. 졸음이 올 때는 멍청해가지고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산란해면은 어지러워서 그만 들떠. 그래가지고 제대로 뭐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산란하면은 산란한 것은 적적한 것으로 대처를 하고 혼침은 깨어있음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성하고 적적해야 돼. 이게 선이라는 것은 디아나라는 원래 인도 말에서 온 것인데 정녀 사유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한다.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선나라는 것인데 중국 사람들은 두 글자에서 한 글자 떼버리고 그냥 한자만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시간도 절약하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해야 되니까 편리하지요. 보리살타라는 넉자를 보살이라고 두 자로 붙여서 부르죠. 보살이라는 것이 보리살타의 두 자입니다. 보디사또와 하는 깨달은 중생. 그래서 선도 역시 선나에서 선으로 된 것입니다. 사실 선자 한 글자만 두고서라도 해석을 하면 뜻닥을 선자라 해서 그 옥편에 찾아보는 의미가 나와 있는데 틀을 닦는다는 것은 근본을 닦는다는 의미거든요. 그 의미로도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께서 온 들어오는 소식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마음에 있는 번뇌망상을 잘 관찰해가지고 싹 쫓아내버리면은 그런 마음이 훤하고 맑아져서 지혜로워지거든요. 그런데 달마 대사의 수행은 이입사행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입사행론. 이입사행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입이라는 것은 이치를 깨달아든다. 그런데 자교오종이라고 그랬어요. 교를 빌려서 자자는 빌릴 자자요.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부처님의 교 가르침을 빌려서 거기에 의지해서 이 말이에요. 의지해서 깨달을 오자 종지하는 종자 근본을 깨달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래 자성입니다. 본래 자성 그것을 깨달아야 돼. 우리 마음의 본래 자성이 그게 바로 종이에요. 종이.
마루종자라는 것이 근본이라는 뜻이거든요. 종조하면은 시작된 사람이거든. 처음 시작된 사람. 뭐 우리 성씨도 이씨종가, 뭐 박씨종가 그렇죠. 그 종가라는 것이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 근본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 근본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우리 중생의 근본이라는 것이 진여자성이라. 진리 그대로 맑고 밝은 자성의 자리, 그것이 바로 본래 자성이다. 그런데 이제 그 자교오종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전부 깨달음을 가르치는 것이거든. 그래서 능가경이라든지 능음경이라든지 여러 경전에 부처님의 말씀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그래서 지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르칠 지자하고 손가락 지자하고 이제 그 달을 자, 그래 지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달을 보고 달을 가르치는데 달을 보라는 것인데 손가락만 자꾸 보거든요. 그 문장만 의지해서 보면 안 됩니다. 내용을 봐야 되죠. 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경전도 읽고 뭐 다 많이 봐야 되는데 그게 가르치는 지시하는 바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하살표를 해놓으면은 하살표만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살표를 보고 가야지요. 그게 수행이요. 가야 되는 게. 능은계 능가경에서 불착은설이라 말에 집착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말에 집착하지 마라. 말은 듣고 알고는 잊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 그 집착해가지고 그 목소리, 글자, 그게 어떻게 생겼더라, 그 목소리가 탁하더라, 무슨 뭐 어떻더라, 그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은 마치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만 손만 보고서 손이 더럽다, 끔타, 뭐 손가락이 길다, 짧다 하고 시비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가르치는 그 방향만 보고 가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깨닫게 되고 그럼 깨달았다 해서 금방 수행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닦아 나가야 돼요. 업이라는 것은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실천법이 있거든.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보은행이라고 하는 것인데 보은행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원수 갚는 겁니다. 조실은 사실은. 그래서 갚을 보자에다 원수 원자인데 원수는 빚진 거예요. 빚진 거. 빚을 갚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별로 상관 안 하면 빚 갚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잘 갚는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이입사행론에 보면은 달마대사께서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봉고 부르라 그랬다.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괴로움을 당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빚 갚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괴로움을 딛고 일어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괴로움 없이 좋은 것을, 극락을, 즐거운 것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쓴맛을 봐야 단맛을 알지요. 단맛 보고 쓴맛을 알면은 이거 괴롭거든요. 쓴맛을 알아야, 쓴맛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이 괴롭더라도 결코 물러서거나 이건 탓하지 말아야 돼요. 아, 이로써 훨씬 더 나은 새로움이 나에게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입사행론 중에 또 두 번째는 수연행인가. 수연행이라는 게, 수연행은 인연을 쫓아서 사는 것인데, 부처님 법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는 연기법이잖아요. 연기법인데 우리는 연기를 잘 따른다는 것은 현실 세계를, 현실 환경을 잘 알아서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 자리, 안 갈 자리를 잘 가려가지고 할 말, 안 할 말을 잘 가리고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잘 찾아서 인연을 잘 수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못하면은 항상 남한테
욕만 듣고 못할 소리만 하고 미움만 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을 잘 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업을 가벼워야 되겠죠. 다음 네 번째는 뭐냐? 무소구행이라 해서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건 욕심을 많이 가지면 안 되거든. 욕심을 버려야 된다. 적당하게 소욕지족이라는 말씀을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조그마한 욕심에도 만족해야 하면은 한 계단 두 계단 올라서 열 계단 백 계단까지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열 계단을 한꺼번에 몽땅 올라버리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뭐 두 계단 벌리다가만 다리가 짧아가지고 넘어져 버린단 말이오. 그러니까 욕심 너무 많이 부리지 말고 차곡차곡 마음에 채워나가고 마음의 때를 점점 씻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레질 하듯이 자꾸 닦아야 돼요. 마음을 닦으면은 닦고 또 닦고 닦고 또 닦고 그러면은 욕심이 다 없어지면 이 세상이 전부 다 내 것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칭법행이라 했는데 칭법행이라는 법다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육바라밀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육바라밀의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선정지혜가 있죠. 마음을 잘 닦아서 깨달으면 지혜로워진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스님들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선법으로 내려오다가 일행삼매라든지 또 뭐 수일불이라든지 해서 평상심이 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도에 대한 얘기가 수행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육조스님이 이제 육조당경이 참선하는데 참 좋은 경전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보면은 바라밀법을 수행하라 그랬거든요. 바라밀법. 그게 바로 육도만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육바라밀 수행을. 그래서 자선품이라든지 삼매품이라든지 거기 보면은 수행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조신임대 와가지고 선법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직심직불이고 시심시불이요. 또 혹은 비심비불이라 그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근데 마음이 부처다 하니까 사람들이 또 아, 내 마음이 부처인데 싶어가지고 다니니까 또 다른 신임이 가서 보니까 비심비불이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렇게도 대답을 합니다. 그럼 마음인 어떤 사람은 마음이라 마음이 부처라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주 신님한테도 그랬죠. 어떤 신님이 가가지고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왜 개도 불성이 있냐고 물은가 하면은 그 신님이 참선하다가 보니까 멀리 공부하다 보니까 마음이 안 풀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원래 열반경을 많이 읽습니다. 열반경이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열반경 요새 번역된 것도 있고 하니까 한 서너 종 됩니다. 그러니까 열반경을 한번 읽어보세요만은 열반경의 내용이 참 참선으로 가는 그런 그 바른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 중생이 희류불생이라는 것도 열반경의 수승이 나옵니다. 그 평등의 의미지요. 그런데 거기에 일체 중생이 희류불생이라고 했는데 저 개도 불생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개가 마침 그 앞에서 한 마리 있었던가 봐요. 조주신 그 방 앞에. 그러니까 조주신이 뭐라 했냐. 무 했단 말이에요. 없다 했단 말이에요. 일체 중생이 다 열반경에 불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개가 불성이 없다고 그럴까 하고 그게 이제 의심이 된 거예요. 그게 화두가 됐는데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스님 개가 불성이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하니까 유했단 말이야.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있다고 했단 말이야. 마조스님도 어떤 사람한테는 비심비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시심시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고 물으니까 아기가 우는데 따라서 아기에게 뭔가를 해주죠.
배가 고파 우는 아기는 뭘 미기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응가해놓고 우는 아기는 기지개를 갈아주고 잠이 와서 우는 아기에는 업어서 잠을 지어주고 병이 나서 어디 불편해서 우는 아기에게는 무슨 경명주사를 타가 미기든지 어디 병원으로 데려가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아기가 우는 소리만 들으면은 아, 이 아기가 무엇을 원해서 운다. 문제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딱 준다. 옛날에 큰신님들도 화두를 주는데 그 근기에 맞게 화두를 주는 것입니다. 유에 집착한 사람은 유에 집착한 바를 깨뜨리는 화두를 주고 무에 집착한 사람은 무를 깨뜨리는 화두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성도 있습니까? 하는데 있다는데 집착한 그 사람에게는 무하고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무자 화두가 제일 많이 참고하고 있고 좀 쉬워요. 또 한 글자만 돼가지고. 그래서 하는지 어쨌든 그 화두 중에서는 그 특히 그 대혜신님께서 무자 화두가 일단하라 하나의 그 붉은 불덩어리와 같은 것이다. 이걸 입에다 칵 집어넣고서는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이 마음에 있는 번뇌망상을 확 드러내서 녹이는 그런 대신심과 대분신과 대용기로서 정진하면은 반드시 마음에 있는 모든 번뇌망상이 싹 녹아 빠져 없어질 뿐일 것이다. 그런 용기 있는 법문을 하시거든요. 참선을 할 때 화두를 들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화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무자 화두뿐만 아니라 간식을이라는 것도 있죠. 어떤 신님이 가서 물으니까 부처님 적적대의가 조사설회의가 뭡니까? 조사설회의라고 했나? 부처님 적적대의라고 했나? 뭐 그렇건 저렇건 간에 간식을이라고 했는데 부처님 간식을입니다. 간식을이니라 그랬더니 말은 똥박대기다 그랬단 말이야. 부처님 뭡니까? 하면 말은 똥박대기다 그랬다고. 부처님을 갖다가 왜 말은 똥박대기다 비유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사가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까닭이 뭡니까? 하고 보니까 뜰 앞에 잔난군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 마침 그 앞에 잔난군이 있었어요. 또 동산 스님 한편에 어떤 스님이 가서 물으니까 삼을 달고 있었는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삼 달고 있었는데 부처님 뭡니까? 하니까 삼이 서건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화두가 되는 겁니다. 화두가. 그 문제 제기는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이 문제로 제기되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전부 화두야. 논문을 써도 문제 제기가 돼야 되고 공부를 해도 문제 제기가 돼야 돼. 그 문제 제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화두 간택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선 하는 데는 화두를 잘 간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큰 스님한테서. 자기의 근기에 맞는 화두를 간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한 번씩 가서 살살 점검을 해야 돼요. 그만 뭐가 참선하다가 보인다고 해서 무슨 아이고 내가 뭘 봤다고 해서 도인인 척 하면 안 됩니다. 점검도 여러 군데 가서 큰 스님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자꾸 받아야 돼요. 어떤 데 가서는 점검을 잘 못 받아가지고 아이고 당신이 깨달았소 하는 그런 헛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한 번은 전화를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보살님이 어디 가서 참선을 하고 인가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신님 제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 어디 가서 인가 받았습니까? 어디 아무개 교수님한테서 인가를 받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가만 듣고 보니까 그 교수가 교수도 아니고 어디 뭐 강의하는 강사인데 뭐지 인가를 했는가 봐. 그렇지 지도 모르는 인가를 해가지고 사람만 막 바보를 만들어 뺐단 말이오. 그래서 보살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또 다시 가르치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는 데서 내 자성을 깨닫는 데는요 참선밖에는 없습니다. 참선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선이 있고 묵조선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가나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묵조선인도 있고 하다가 지금 중국에서는 그선 전통이 없어져 버리고 일본에 묵조선을 이제 하고 있는데 묵조선은 현성공안이라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생활 자체가 다 공안이 되어서 장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보조스님이 가나선을 들여오게 됐죠. 보조스님이 대의록을 읽다가 마음에 남아있던 그저 응어리가 싹 녹아 빠져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그 가나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신계를 짓고 가나계리론을 지었는데 그거 보면 이제 무자하도를 하고 간식을 하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자하도가 제일 공부가 많이 되더라 하는 얘기를 그 제자한테 회심한테다 가르치고 그 회심 스님이 모든 하도를 다 모아가지고 선문염송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30권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염송집으로 선문을 모아놓은 화두를 모아놓은 염송집으로서는 그 선문염송 회심신님께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도 그런 염송집이 없습니다. 다른 건 있지만은 형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참선을 떡 하는데 우리나라 가나선이 700여 년 동안을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 가나선의 수행 방법이 올바르지 못했더라면, 오늘날까지 700여 년을 내려오면서 전통을 고수하고 있겠습니까? 근래 경허시님도 무자하도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만공시님도 청담시님도 다 그러십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고를 말에 대고 보우시님도 무자하도를 해가지고 최고, 그걸 얻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무자하도뿐만 아니라, 그 시기, 정강신님 같은 분은 판치생모라 해가지고, 판때기 이빨에 털난 소식을 아느냐! 하는데, 하도를 가지고 깨달았고, 판치생모 찾아라. 판치생모 찾아라. 그랬거든요. 판때기 이빨에라 하니까, 여기 어디 무슨 널판때기에 털이 난 걸로 생각되지만은, 판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요 앞에 있는 이빨 있죠? 대문이라고죠? 대문이. 요 앞에 있는. 그걸 판치라고 그래요. 그걸 판치라고. 거기에 털이 난 소식이 이게 어떻게 털이 납니까? 여기에. 그게 이 전혀 생각이 할수 없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격의 돌이라 그럽니다. 격밖의 소식이라. 격에 맞으면은 하도 아닙니다. 전혀 격이 안 맞아야 됩니다. 격이 안 맞는 거로 해서 격에 맞도록 찾아가야 돼요. 그럼 본래대로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러느냐? 일반 상식을 가지고, 그냥, 그게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 일반 상식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걸 깨뜨려야 돼요. 본래 것을 깨뜨려야 돼. 본래 것을 깨뜨리지 못하면은, 비춰지는 기준이, 맨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번뇌망상 고집 집착에 의해서 얘기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은 본래 먹은 마음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울은 모든 것을 다 비춰줍니다. 우리가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서 거울 앞에 서면은 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다 비춰줍니다. 거울은 모든 것을 지적을 다잘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화장하다가 입술그리를 잘못 그리 놓으면, 잘못 그리 놓으면은 그잘못 그렸다. 지우고 새로 그리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거울 안 보고 그리 놓으면은요, 못 봅니다. 반드시 거울을 보고 그려야 되죠? 그렇다 해서 그걸 보고 욕합니까? 아니죠. 도인은요, 이 세상을 바로 볼줄 알고 거울처럼 모든 사람에게 미움도 고움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볼수 있고 판별해 주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인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인이 되면은 걸림이 없어. 무해인이라 그러고 무심이라고 그러죠. 무심이라는 것이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중생심을 떨쳐버리는
떨쳐버리고 진여심 자체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는 것이죠. 검은 거는 검다, 흰 거는 희다 하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눈썹을 그리다가 위로 그리는 거하고 밑으로 그리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 위로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그 잘못 그렸다 하는 것을 거울이 가르쳐주듯이 도인도 생활이 잘못됐을 때 생각이 바로 나가지 못했을 때 슬쩍 바로 가르쳐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인 앞에 가가지고 그렇다 해서 뭐 아이고 우리 아들 합격되겠습니까? 돈을 띠 있는데 이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것은 저 도남동 고개 넘어가다가 그 어디 물어보든지 안 그러면 부산을 가면 영도 다리 밑을 가든지 안 그러면 저기 저 지리산도 내가 선방에 있다 보니까 그게 삼성 굿집도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인은 바른 길을 가르쳐 줘서 스스로 깨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깨달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참선을 해야 돼. 참선. 참선하면은 반드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선이 참 좋은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한 5분씩만 참선하세요. 그리고 옛날에 큰 스님들 그랬다. 그 우리 스님도 24시간에서 자는 거, 먹는 거, 뭐, 오고 가고 하는 온갖 일 같은 거 다 하더라도 단 5분만이라도 앉아서 자기 자성을 찾는 그런 참선을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게 자기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루 종일 나무 생활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만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다가 보니까 세월 가는 거 다 잊어버리고 좋은 거 다 떨쳐버리고 나중에 늙어가면서 아이고 내가 젊어서 왜 그렇게 헛되게 살았던가 싶지만은 뭐 그때 늙어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생각이라도 바뀌실 때 빨리 바꿔야죠. 그래서 참선이라는 것이 바로 전식득지하는 것이라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식을. 인식을 바꾸면은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선을 잘 하면은요 마음이 점점 밝아집니다. 그래 이제 참선법에 있어서는 가부좌를 하고 앉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은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서 안락하면 잘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대중 선방에 가서 한 철씩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3일을 하든지 7일을 하든지 일주일을 하든지 그래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그 전에 내가 있으면서 보니까 선칠이라 해가지고 선삼, 선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3일 동안 참선하는 데는 선삼이라 하고 7일 동안 참선하는 데 선칠이라 하고 그래요. 우리 7일 기도, 3일 기도 하듯이 그렇게 이제 참선만 쭉 이제 그래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단기 출가해가지고 또 그 하기도 하고 그러죠. 옛날에는 삼장 육제일 해서 신도님들이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똑같이 염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는 그런 기간을 정해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각원에서도 염불 수행도 배워보고 또 그전에는 또 무슨 수행 배웠습니까? 여러 가지. 네? 강경 수행도 배워보고 그랬죠? 다 배워야 돼요. 사경 수행도 또 있어요. 글자를 써가면서 한자 한자 바꿔가면서 글을 썼는데 또 절하는 수행도 있고 요새 삼천배를 해가지고 정각원이 이렇게 잘 돼요. 이 정각원이 좋은 데입니다. 정각원이. 여기 한강이 이게 용이거든요. 한강이. 긴 용이요. 용인데 남산이 이게 여의주라요. 용이 여의주요. 그래서 한양이라는 것이 한강 북쪽에 있다 해서 한양이라고 그럽니다. 변양자. 그러니까 이게 한강이 용이고 여의주가 떡 있고 저 남산에서 보면 저 위에 청와대가 딱 건너다 보이거든요. 청와대가. 그럼 청와대에서 이 여의주를 보고서 참선을 잘해야 돼. 그리고 옆에 인왕산이 있어가지고 인왕산이라는 것은 인왕보살, 인왕 그 어지른 임금이라 이거예요.
그 인왕 반야경이 있습니다. 그 반야 사상을 생각하라. 그래서 인왕산이라고 모압대사가 지인왕기거든요. 그리고 남산에 여기 절이 정각원이지 않습니까? 절이 정각원이에요. 동국대학교가 이게 포교당이요.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오는 사람들은 전부 참선을 해야 되거든요. 1학년부터 참선을 시킵니다. 동국대학교 오면. 참선을. 학생들은 참선을 하면은 5분만 하면 되는데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데 나이 한 60, 70 된 사람들은 5분 가지고는 안 돼요. 한 50시간 해야 5분 한 정도로 그 알아지게 됩니다. 근데 유치원에서 참선을 시키면은요. 조금만 해도 돼요. 한 5초만 해도 훨씬 잘 되거든요. 5초도 생각을 한 군데를 딱 갖다 놓고 읽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참선 시간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 얘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참선 수행이 참 좋다 하더라 하는 신심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신심이기 때문에 신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처철이 신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이 도원 공덕 모여 신은 도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공덕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장양일체제의 성근이라 일체 성근을 길러주는 것이다. 성근종자를 길러야 되거든. 우리가 참선해서 찾는 것은 뭐냐 하면 양심입니다. 양심이 없으면 마음이 삐뚤음해가지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엉뚱한 소리를 모른 척하고 하더라도 잊어버리고 자꾸 착각하더라도 그것은 번뇌망상이 남아가지고 습기가 남아가지고 그 업이 남아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아이고 그럴 때마다 자꾸 참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 저 관세음보살 합니까? 참회하기 위해서죠.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참회하는 겁니다. 지장보살 하는 것도 업장 소멸 위해서 참회하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도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참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극락세계라는 것이 어디에요? 즐거우면 그게 극락세계예요. 그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돼. 염불하면서도 염불하는 그놈이 뭔가 하면은 염불이 하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이 전부 참선으로 이제 마지막 해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선 안 하면 깨달지 못해요. 참선하는 사람도 나중에 이제 늙어지면은 힘이 빠져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 누워서도 이먹고 찾고 뭐 앉아서도 이먹고 찾고 그러다 하다 보면은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이제 극락으로 가야 되겠다. 극락이라는 거 하는 것도 바로 깨달음의 세계에 가면은 오고 가고 눕고 앉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아무리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자연적으로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요. 온갖 사람들 다 만나도 다 해결되어 버리거든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무해인이야. 걸림이 없는 것이거든요. 반야신경에서 무가해 무가해 그렇죠?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 불어 진실 되어서 헛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람 반야 바람이를 정득하면 참된 진여의 마음을 확 드러내어서 우리가 모두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선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참선을 앉은 자리에서 하거든요. 예불 하기 전에 해도 되고 예불 하고 나서 해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래 하세요. 뭐가 하두가 없는 사람은 관세음보살이라도 떡 앉아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딱 생각한다 말이야.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사람은 나무아미타불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그래 찬다 말이야. 그러면은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밝아지면은 온갖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꾸 생겨서 날로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보는 사람마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인의 세계라는 것은 꽃을 보면은 꽃하고 놀고 달을 보면 달하고 놀고 저 푸른 산을 보면은 산하고 놀고 겨울에 눈을 만나면 하얀 눈과 같이 놀고 그러면서 한가한 마음으로
유유적적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무심이고 무상이고 무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흰 것도 있고 모두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정토세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이 정각원에 오셔서 그러한 참된 진리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 안 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물을 열 그릇을 떠다 놓고 백 그릇을 떠다 놓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들여다가 마시니까 물 한 모금 마시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목소리도 차이도 있고 여러분 듣는데도 부드러워지죠? 그렇듯이 참선도 5분 하면 5분 부처되고 1시간 하면 1시간 부처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신념 꼭 하면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믿고 배우고 실천하면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성불해서 밝은 얼굴로 걱정 것이 없이 그렇게 지내면은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함께 정진하고 원력을 세웁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